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요즘 셀프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날씨도 요즘 좀 세차하기 좋은 날씨기는 해. 그렇지. 근데 세차장에 몇 번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한 10번 미만 분들. 기준을 잡자면 그 정도? 한 10번 정도 세차를 안 해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금액이 세차할 때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쓰고 있는 건지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도 세차장에서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지 적정 수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근데 물론 세차라는 게 사실 내가 더 꼼꼼히 하려면은 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차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좀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 방법대로 저희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더라. 그걸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게 세차를 하실 때 이런 꿀팁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오케이. 우선은 비용을 아끼려면 그리고 차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세차 순서를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프리워시를 할 건데 프리워시에 대한 정보는 여기다가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프리워시를 바로 뿌리지만 차량의 상태가 오염도가 굉장히 많을 때는 그치. 고압수를 한번 쳐주시는 게 차량에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이 심해서 진흙 같은 거나 막 오염물이 많으면은 고압수를 일단 때려서 쳐내주는 게 차이는 좋겠죠. 일단 초벌을 해주는 거지 막. 근데 오늘 차량은 그렇게 더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 요금 1,000원에서 2,000원을 세이브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프리워시든 뭐든 세차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휠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휠클리너 써도 안 쓰고 그냥? 아니요 그냥 초벌로. 이물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근데 일단 약품이고 불려지기 때문에 내가 고압수 치면 조금 더 깔끔해져요. 내가 휠 세정할 때 좀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프리워시를 전부 다 뿌려두고 고압수를 헹궈주셔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한 번의 비용을 다 아끼기 위해서 이 위에 홍건을 그대로 도포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건 오염도가 좀 덜했을 때 얘기예요. 오염이 심하다 하면은 고압수를 일단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오늘 헹굽시다. 고압수를 차량을 일단 헹궈주고 올게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스노우폼을 사용을 할 건데 보통 스노우폼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게 아니라 뭐 3,000원, 4,000원 혹은 뭐 시간은 1분을 줬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싼 스노우폼을 세차장에서 뿌릴 때 뿌리는 요령을 알면은 딱 한 번만에 뿌릴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노하우를 보여드릴까? 잘못된 거 먼저. 잘못된 거 먼저. 일반인분들이 세차장에서 폼을 어떻게 먼저 뿌리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예부터. 뭐가 뿌리는 대로 해도 잘못된 예. 일반인분, 마스크가? 그 진짜 제대로 좀 써봐요, 마스크를. 가끔 길거리에 술 취한 아저씨들 보면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닌다. 진짜? 저거 보여요? 진짜? 아니, 이렇게가 아니라 이쯤 접혀있고, 이쯤? 이렇게 턱까지 나와가지고. 일단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카드 넣고 찍고 그렇지 뛰어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급하게 그렇지 Don't be afraid of the dark Be careful with stars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 baby Don't let them rain on your spark Keep it close to your heart 딱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아예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네 이거는 거의 한 절반이 안 된 거지 절반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맹크를 해? 우리가 사방팔방 뛰어다니잖아요 응 처음에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좀 당황하게 만드나 봐요, 사람을. 일단 눈앞에 있는데 먼저 쏘기 시작하면서
일로 돌았다가 절로 돌았다가 막 하신다고. 게다가 이게 그 비용이 있으니까 빨리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급해진단 말이지. 지금 이 상태가 뭐 이쪽 면은 다 묻었는데 지금 반대 뭐 천장도 잘 안 됐네. 진짜 일본인 분들이 보면은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더 찍어야겠죠? 내 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온 건데. 잘못했으면 다시 해야죠. 그렇지.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홍보는 딱 한 바퀴만 돌면 여러분들 전부 다 뿌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행보자. 좋은 방법은 일단 홍보는 들고 가서 차를 찍어요. 맞아요. 일단 이걸 들고 찍는 거예요. 한 1, 2. 저거 찍고 여기서 오면 저거 한 10초 지나가 있어. 진짜 빠른 데들은 계속 빠른 데들은 그러거든요. 그렇지. 누르고서 그냥 위부터 아래로 쓰면 되는데 천장이 대부분 여기서 쏘셔. 눈에 가깝다고 여기서 쏘시는 분들이 많아. 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사방팔방 튀고 제대로 묻지도 않고 막 몸에 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항상 천장을 덮어줄 때는 앞과 뒤에서 덮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것만 하면 나머지 더 쉬워요. 그것만 아니면. 응. 좋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이게. 꺼주세요. 봐봐, 15초, 20초 남아요. 이거. 시간이 남았어. 안 덮인 데 없죠? 깔끔하게 역시 우리 선생님 아주 잘 쏘셨어. 나 눈 감고 쐈잖아. 지금만 봐도 차 전체가 아주 덥잖아요. 위에서 아래로만 먼저 뿌리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폼건은 시간 내에 전부 다 뿌릴 수 있어요.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큰 차들 있잖아. SUV라든지 대형차들. 아, 랩터 뭐 이런 거 진짜. 아, 그런 것들. 그런 건 두 타임 싸야죠. 아, 그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 준준형이니까. 근데 대부분 준준형, 중형, 뭐. 솔직히 대형까지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것까지 전부 다 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잘 뿌려주시면 요령이 생기면 또 쉽게 하니까. 아, 깜짝아. 조심해. 자, 그리고 스노우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린 이유. 고압수를 써야 하나요? 혈압 올랐었어요. 때를 불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1에서 5분 정도. 그때 휠을 동시에 같이 해주면은 좀 이따가 헹궈 낼 때 휠까지 같이 헹궈 내면 살짝 끝나겠죠? 헹궈긴 헹궈는데 휠도 조금 거품 남아있고 그릴 쪽도 거품이 많이 남았네. 안쪽. 여기가 원래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데라고. 가장 이 거품을 많이 남기는 그 구간이라고. 그치. 근데 꼭 이 그릴만 그런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은 꼭 폼건을 뿌리시고 난 다음에 거품을 굉장히 좀 많이 남기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꼼꼼하게 헹궈주는 건 좋겠지만은 그 다음 작업이 카샴푸잖아요. 거품이 살짝 남은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게 추가적으로 또 고압수를 쏘면서 비용을 또 낼 필요가 그치. 없는 거지. 단 위에서 아래로 항상 이물질을 잘 떨어뜨렸다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샴푸를 넣고 야야야야 카샴푸를 탈 때도 여러분들이 새알람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고압건 가지고서 고압수로 팍 거품을 일으켜 내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일으켜도 돼요. 저희는 약간 영상이다 보니까 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거지? 눈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좀 하는 건데 뭐 워시 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쿵쩍쿵쩍해서 거품을 내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립가드 같은 거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첨벅첨벅 하면 좀 일어납니다. 섞이면서 거품이 생기긴 생기잖아. 끝! 네? 지금 물량이 좀 적어서 그런 거지 거품은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방금 스노우폼 뿌리고서 고압건 계속 쐈잖아요. 미리 카샴푸를 타놓고 그때 와서 카샴푸 거품 쭉 내주시면 돼요. 남는 시간 가지고요. 처음에 좀 뭐랄까 세차 좀 서투르신 분들은 이거를 돈 넣고 그냥 쓰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거품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당연히 밑에질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카샴푸 작업하고 올게요. 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 7,000원 안에 이게 또 지방 기준이긴 하다. 아, 그렇지. 세차장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세차장의 비용은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울 경기권이 가장 비싸고 대전은 아직 1,000원이네요. 대전 여기는 아직 기본 요금 1,000원이야. 1,000원 누가 대전 노잼 도시라 그래. 세차장 기본 요금 1,000원 도시예요. 세차를 전부 다 끝내고 물기 제거함과 동시에 에어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도 사용을 했어요. 그냥 한 2천원 정도 썼지. 실내까지 다 했을 때 그 정도 비용? 대전 기준으로 진공청소기는 한 번 할 때 1,000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상이해.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까지 가긴 가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왁스만 바르고 집에 가면 돼요. 너희는. 오늘 쓴 게 정확하게 얼마죠 그러면? 8,000원이죠. 아까 우리가 계산해서 8,000원. 8,000원인데 아마 수도권에서 가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한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면 이 정도 선에서 세차가 끝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가장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순서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차 종도 다를 것이고 세차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뭐 케미컬의 세차 용품의 사용 방법이 달라서 세차장에서 돈을 더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게러지 1시간이 보통 요금이 15,000원 정도예요. 게러지를 가면 일단은 뭐 셀프 세차장보다 좀 더 여유롭게 세차가 가능해요. 그 1시간 내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든 것을 무료가 아니지. 무제한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니까. 응? 근데 거기서가 좀 하자는 게 1시간 만에 세차 끝났어. 근데 왁스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시간이 끝나간다 그럼 15,000원을 또 내야 되잖아요. 아 맞아. 그럴 때는 야외에 세차하는 것이 낫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세차할 때 페인트 클렌저 작업해야 되고 고치약 쏠려야 되고 어떤 유리지 우막 제거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기본적인 세차 프로세스가 아니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게러지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가성비가 좋을 수가 있고 나는 그냥 기본적인 세차 난 그냥 늘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아니면은 내 차는 이 정도만 관리해도 돼라고 하시면은 야외 세차장에서 이 프로세스대로만 하시면 항상 이 금액대에 유지하시면서 세차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했던 이유가 이 세차장에 오셔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써야지 적합한 비용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가이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가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사람 씻는 방법 다르듯이 차 씻는 방법 다릅니다. 더 많이 쓸수록 그리고 더 잘 쓸수록 차량은 좀 더 안전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소비하지 말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야 너네 세차할 때 얼마나 와? 나 세차 나가서 3만원 썼어 처음에 막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진짜 많더라고. 처음 가면 2만원 쓴다 3만원 쓴다 이렇게 많아요. 주변에 세차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비용을 얼마 써야 되는지 내가 잘 쓰고 있는 건지 많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상으로 그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맞는 딱 나한테는 딱 이 프로세스야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즐거운 취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우리는 이제 허구한 날 세차장에 있으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DM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잘 쓰는지 많은지 모르겠다. 디지털 메시지가 왔구나. 아 디지털 메시지가 아니라 저기 아마 쇼츠 거기서 남겨주셨을 거야. 아~ 댓글이 요즘 많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보고서 아 진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많겠구나 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앞으로도 뭔가 여러분들이 세차장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궁금하신 점을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